기억은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죠. 같은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죠.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르게 기억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싸웠어. 싸웠을 때의 상황도 사실은 다르게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죠. 예.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기억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가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한 필터를 거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를 해도 같은 기타를 리뷰를 해도 그렇죠. 서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죠. 네. 그거를 떠올리는 또 그 프로세스가 영상법. 다르고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다른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은 네.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우 씨가 집에서 거울을 볼 때의 모습과 제가 볼 때의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뭐라는 거야 지금? 기억은 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되게 정말 아니 뭐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만남도 그렇잖아요. 뭐 맞아요. 연애를 하고 또 헤어지고 이랬을 때 정말 아, 제가, 미안해요. 네.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정말 이소라의 아, 네,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 바람이 분다 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그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정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니까요. 아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렇죠.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 부분을 딱 보고 나서 와 진짜 미쳤다 이 가사. 네, 추억은 그, 다르게 그 가사 미친 것 같아요. 다 정말 사람마다 그게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다 다르고 거기서 느끼는 감성이 다 다르다라는 걸 한 문장으로 가장 멋지게 표현한 진짜 명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리뷰가 다르게 적히죠. 그렇죠. 네, 리뷰가 다르게 적힌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프로세스와 성향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기억력의 차이라는 것도 있어서 디테일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걸 할수록 점점 뭉뚱그려져서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뭔지 알죠? 맞아요. 약간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포메이션이라든가 뭐 거의 정보가 비슷한데 거기서 몇 가지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들이 기억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쿠스틱 기타 리뷰를 했다가 어느 날은 무슨 뭐 드럼 리뷰를 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확 다를 텐데 맞아요. 맨날 그 비슷비슷하게 생기는 그 뭐 애들 데리고 와서 그 뭐 코가 조금 다르게 생겼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기억하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마치 시간이 흐르면서 컴프로 누르는 것 같은 아 맞아요. 네. 이게 막 브랜드 하나씩 그냥 이렇게 꽉꽉 눌려졌고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기억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추억도 다르게 적히고 리뷰도 다르게 적히지만 우리가 이 디테일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계속 두는 노력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의 기억은 바래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쌓아갈 그런 자료들을 그렇죠. 새로운 역사지, 리뷰들은 역사. 네, 바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 214C.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넘버링마다 어떤 목적을 사용했는지 정말 수도 없이 네, 봤어요. 몇 번이나 했죠. 근데도 까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습니다. 맞습니다. 자, 1은 월롯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2는 원래 로즈우드였는데 오늘 214C는 그게 바뀌어서 이제 레이어드 코어로 가는 코어로 바뀌었어요. 네. 그 스펙인데 뭐 요새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즈우드라는 수정 자체가 이제 다 뭔가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기타에서도 로즈우드의 대체목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요새 정말 눈에 띄죠. 그렇죠. 지판도 다 바꿔가고 있고 뭐 탑이라든가 뭐 바디라든가 다 다른 목재의 대체목들을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서 E는 로즈우드다 였었던 게 이제 E는 레이어드 코어다 코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은 샤펠레였고 4는 오방콜이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뭐 5, 6, 7, 8은 뭐 나중에 214는 원래 로즈우드였고요. 이번에 레이어드 코어로 바뀌었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자, 가격은 164만원인데 이게 로즈우드 때와 가격은 동일해요. 뭐 레이어드 코어라고 더 깎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을 스펙을 그냥 뭐 그만큼 상응하는 걸로 바꿔야죠. 그래서 그 싸게 주는 건 없고요. 전장 104cm, 두께 110mm, 뒷둘레 74mm, 그리고 GA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베네치안 쿼드에 적용되어 있고요. 시티가스 프로스탑에 레이어드 코어 바디, 샤펠레 맥, 에보니 지판, 크롬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가 42.9mm입니다.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 적용되어 있고요. 20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예,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EST
좀 빼고 ES2로 다 달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부터 ES2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원래 예전에 우리 테일러 시리즈 처음으로 했을 때 되게 좋아했었잖아. 야, 테일러 이제 싹 보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요.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선입견이 있어요. 테일러는 314부터다 뭐 이런 맞아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때 명엄 씨와 저 214를 했을 때 명엄 씨가 214도 이제 테일러의 반열에 들어가 보자 아. 이렇게 주셨고 저는 진짜 테일러는 2.514부터 이렇게 드렸었는데 2가 그렇게 약간 뭐 약간 조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래도 88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가성비 점수를 잘 받은 거죠. 근데 이제 ES2고 거기다가 뭐 목재도 바뀌고 네, 목재도 바뀌고 이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무게 먼저 달아볼게요. 3대1이라 가지고 네. 게다가 또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무거웠다 가벼웠다 무거웠다 계속 이러네요. 몇 대 몇? 그렇게까지 무거운가? 아 저는 뭐 사실 지금 뭐 마음이 편합니다. 저 자신이 없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0점이 그냥 완전 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뭐 탄착군도 엉망이 됐어요. 갑자기 둘이 아 아깝다. 야, 아닌데? 야, 어 좋네요. 엄청 잘하네. 어 그러게요. 나 어 좋네 오늘. 10g 차이 두 번인데요 벌써. 16배 가지고 가서 넣고도 지금 이렇게까지 마시는 거 참네. 두 배. 더러워서 못 살겠네. 연달아서 두 배. 아 좋네요. 4대1입니다. 아유.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테일러 소리. 테일러. 아 진짜 좋아요 소리. 그렇죠. 정말 이 흩뿌리는 배음의 기준과도 같은 그런 브랜드죠. 아 진짜 좋네요. 이거 뭔가 약간 레코딩 용으로 너무 좋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야. 와 이거 진짜 소리 좋네. 좋네요. 네. 원래 214가 제 기억에는 이렇게까지 좋진 않아. 이래 안 좋. 그러니까 뭐 안 좋다기보다 이렇게까지 뭔가 테일러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었거든요. 야, 확실한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테일러 체험판 같은 느낌이었는데 장난 아니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 네. 더 잘 만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좋습니다. 훨씬 좋. 확실히 좋네요. 아, 물.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그건 있어요. 로즈우드의 사운드는 없어졌어요. 확실히. 아, 그건 확실하죠. 네, 확실하게 네. 약간 로즈우드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그 기진진 마음 있잖아요. 근데 대체할 수 있고 사운드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이 가격대에 훨씬 잘 어울리는 목재를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약간 체험판이라고 느꼈던 게 그 가격대에 로즈우드를 무리하게 사용한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생각이 들어요. 소리 좋네요. 네, 좋습니다. 어우, 되게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하이가 살아있는 맞아요. 소리.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S2입니다. 네. 아, 이제 214부터 뭐 예전에 그 314 느낌이 나요. 소리 좋네요. 진짜 좋네요. 네,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아, 아쉬운데 좋은 거 없네요. 아쉬울 게 없는데? 어, 대박이네요. 좋네요. 어, 이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214C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진짜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게 제가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214가 가격대가 100만 원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로즈우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약간 그러니까 예전 21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음이 엄청나게 잘 살아 있는 느낌이 314에 비해서 확실히 덜했던 게 이유가 그 로즈우드의 기름지고 무거운 사운드가 하이의 배음을 막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초고가 모델이 되면 그런 밸런스까지 당연히 잡혀 있을 만큼 좋은 메이킹에다가 좋은 로즈우드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로즈우드보다 레이어드 코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이 가격대에 더 적절한 그런 목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 EST라서 또 더 그렇고요. 프 사운드도 그쵸. 훨씬 조금 더 좋아진 옛날에 EST였을 때는 이제 에. 그 로즈우드 안 그래도 그 약간 그 묵직함이 맞아요. EST에서 또 약간 못생겨지면서 맞아요. 조금 그랬었는데 너무 라이트해지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네, 너무 좋아졌네요. 네.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드라큘라 앤 프렌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드라큘라까지 들어보니까 막 쳤는데 이게 너무 좋네요, 진짜. 좋네요. 아, 저 214C 이번에 바뀐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잘 바꾼 거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때보다 전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네. 시청자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화의 라그 어쿠스틱 기타 T270DCE 모델인데요. 근데 또 그 다음 거 L 시리즈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이었는데 준정님. 아니야 저기 나가노 코아봉이요 님입니다. 나가노 코아봉이요. 오늘은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이 연속 정답 접음. 우리는 그동안 뭘 믿고 기타를 평가했던 건가요? 블라인드 평. 다 나가주세요. 혼자 읽고 싶어요. 네, 이 연속 정답이 없음을. 아니 사실 우리가 이 오르카를 하면서 대박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타를 보시고 우리와 같이 맞아요. 공감하고 밑에다 댓글 달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고 그동안 생각을 했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이게 막상 까놓고 나면 다 쭉쭉들이에요. 아, 뭐,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들 네. 겸손한 마음으로 네. 이게 다 소용없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가 즐거워서 네. 내가 행복하게 음악하면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기회로 삼고 네,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좀 댓글창이 좀 시건방지어지기 시작했다 싶을 때 한 번씩 블라인드 데스를 함으로써 네, 다들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아우, 네. 여러분들 확신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예. 나가노 코아봉님이요 혼자 계실 때 즐기실 수 있는 네, 뭐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사시라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테일러 214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로즈우드였고 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로즈우드 쓸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다른 대체목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였는데 이게 위기라면 위기인데 그쵸. 이거를 진짜 무슨 기회인 것처럼 아예 바꿔버리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테일러의 역사를 다시 써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오해가 없으셔야 할게 로즈우드보다 레이어드 코어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로즈우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로즈우드는 정말 무서운 음향목이죠. 그럼요. 근데 이 시리즈와 이 가격대에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214 원래 코어 아니었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원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점수였어요. 원래 214가 8.0, 8.0 나왔었거든요. 네, 점수 몇 대 몇? 올라가죠. 네, 올라갈 되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진짜 아까 그 뭐냐 이니슈가 얘기했듯이 로즈우드가 뭐 이것보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목재의 그렇죠. 개념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214는 원래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격대에 잘 맞는 세팅을 이제 찾은 느낌. 네. 사실 우리가 테일러 브랜드의 그 숫자마다 목재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목재가 사실 로즈우드가 저 후반대에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한 느낌이긴 네, 한데 맞아요. 왜 2에 로즈우드가 또 있지라는 느낌을 맞아요. 약간 지울 수가 맞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에는 이 샤펠레 이 코어가 이 레이어드 코어가 맞잖냐. 제자리가 자기 자리를 잘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잘 뽑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로즈우드였는데 네. 이제 목재가 코어로 바뀐 214 시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 로즈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들어간 814 시위를 네. 해볼 겁니다. 네, 테일러의 어쿠스틱이다 814 시위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안 그래도 로즈우드가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란 이게 웬 호사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정가 889만원 네. 할인가 755만원 네. 할인을 해도 엄청납니다. 미친 가격을 갖고 엄청납니다. 있는 네, 우리가 예전에 814, 914 할 때 814 가지고 뭐 무슨 펜트하우스 뭐 대리석 네, 옵션 막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정말 뭐 지상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맞아요. 거의 뭐 지구 대표 어쿠스틱 기타를 네. 뽑는데 이제 뭐 후보로 들어갈 만한 거의 급급의 네. 무시무시한 기타인데 저희가 기존의 814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 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의 끝판. 네. 오늘은 로즈우드였다가 바뀌네. 네, 바뀌네. 네. 이렇게 다른 극과 극의 로즈우드 체험 리뷰. 다음 시간에 814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